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밥상의 구원투수 최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엄마들의 밥상 네. 고민을 풀어주는 선생님의 요리 오늘도 네.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밥상에 올리려면 메뉴가 좀 질리는 메뉴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질리지 않게 먹으려면 색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돼지고기, 오렌지, 조림과 그리고 맛있는 고등어, 카레구이 준비해왔습니다. 자, 벌써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네.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네. 몸보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력이 살짝 떨어질 때는 아, 그런가요? 고기가 네. 또 상에 올라와줘야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오늘은 고기와 생선을 두 가지 다 동시에 좀 올릴 그런 밥상이 되겠는데요. 네. 돼지고기 등심을 좀 준비했어요. 네. 저는 오늘 아주 손쉽게 하시라고 그 시장에 가면은 정육점에서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어가지고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4 곱하기 6cm 정도로 해서 손쉽게 지금 준비를 하겠는데 가장자리를 제가 좀 잘라낼게요. 저렇게 잘라낸 이 돼지고기는요, 뭐 다져서 볶음밥에 넣는다든지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고 나서는요, 칼등으로 이렇게 좀 작은 좀 두들겨서 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돼지고기 오렌지 된장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렌지하고 된장하고 어머나 궁합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오렌지하고 된장이 만나면은 정말 잘 어울려요. 아. 네.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미리 좀 그 돼지고기에서 날 수 있는 누리내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요. 여기 맛술. 네. 그리고 생강즙. 그리고 소금, 후추를 조금만 넣어서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넣어서요. 좀 조물조물해서 밑간을 좀 해두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간이 좀 잘 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밑간을 좀 해두고요. 오렌지는 저희가 이제 제스트를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할 텐데요. 오렌지는 제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긁어주면 되는데요. 어머나 나는 이런 도구가 없는데 뭘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집에 강판은 다 있죠? 있죠. 예예예. 예, 예. 강판을 가지고요. 살짝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요거를 이제 해주시는데 이때의 포인트는 이 아깝다고 흰색까지 긁게 되면 쓴맛이 나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껍질만 거의 긁어내는 그럼요. 느낌이네요. 예예. 예. 이렇게 해서 껍질만 이제 긁어주시면 되는데 강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곱게 나오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제스트를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겉에 껍질 요걸로만 그렇죠. 쓰는 건가요? 예예예. 예, 예. 깨끗하게 씻은 그 오렌지의 껍질 부분만 쓰고요. 중요한 거는 요 흰 부분은 절대 쓰지 마시라는 거. 예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렌지가 남았잖아요. 이 오렌지는 바로 반으로 잘라주세요. 자, 반으로 자른 다음에 위에 접착이 있잖아요. 이 접착이를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렇게 접을 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제 육질 같은 게 있으면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쉽게 걷어내면 되고요. 그냥 국물만 이렇게 해서. 자, 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네. 오렌지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집에 뭐 자몽 있으신 분들 자몽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자몽은 약간의 쓴맛이 좀 많이 예, 예, 올라오니까요. 오렌지 하시면 오렌지, 좋겠어요. 오렌지 예, 예. 꼭 오렌지로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오렌지가 된장하고도 또 잘 어울려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요. 10분 동안 이렇게 이제 재워놓은 돼지고기를요. 찹쌀가루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분 동안 약간 이제 스며들 동안 이 찹쌀가루가 겉돌지 않게 스며들 동안에 좀 잠깐 두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저희는 그 오렌지 된장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고기가 자, 네. 과일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파인애플하고도 굉장히 참 잘 어울려요. 그렇죠? 사과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참 돼지고기는 네. 사과랑 이렇게 좀 친한 그런 배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충분하게 다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충분하게 그 찹쌀가루가 돼지고기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고요. 자, 이제 그동안에 저희는 그 오렌지 된장 소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된장이에요. 그쵸? 자, 된장이 한 큰술 반 정도 예예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간장도 좀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 재료가 뭐 네. 어려운 재료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럼요. 집에 다 있는 재료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예, 네, 편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맛술을 좀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청주도 좀 넣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제스트 준비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걸 여기다 그냥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저희 이제 오렌지 접자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반 컵.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분의 1컵 넣어 가지고 이렇게 잘 섞어 주시면 되겠어요. 거의 한 개를 짜면은 2분의 1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 돼지고기를 네. 가지고 한번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팬으로 좀 가져가서요. 지져보도록 할게요. 살짝 기름을 좀 두르고요. 팬에다가 기름을 좀 두르고요. 자, 기름을 두르고 좀 돼지고기를 좀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주도록 하겠는데요. 왜 찹쌀이 들어가면 좀 고소한 맛이 고소하죠. 예예예 예, 예, 있잖아요. 쫀득쫀득.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 돼지고기를 구울 때 이미 거의 다 익혔다 생각된 정도로 한 80% 정도에서 90% 정도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돼지고기를 먼저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소스를 붓는 건가요? 구워낸 다음에요. 이 팬에다가 바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다른 팬에다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팬에다가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옆에 거의 다 구워져 갈 때쯤 돼서 제가 그 소스를 가지고 한번 예예 옆에서 바글바글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렌지 된장 소스에서도 또 한 번 졸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마지막 20%를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예예예. 예, 예. 이때는 센 불인 거죠? 중불 정도에서 지져주시면 정도? 좋겠어요. 예. 너무 또 센 불에 하게 되면은요. 탈 수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좀 탈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찰진 찹쌀이 조금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조금 두른 팬에다가요.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익어졌을 때에 뒤집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쯤 돼서 이제 제가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있다가 뒤집어도 되는데요. 네. 이게 색깔이 빨리빨리 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네. 노릇노릇 잘 구워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밑면이 좀 구워지고 있는 동안에요.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 동안에 저희는 지금 옆에다가 불을 켜고 우리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자, 옆에다가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오렌지 된장 소스를 요 팬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바글바글 끓어올 동안에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는요. 여기다가 바로 부어주셔도 괜찮아요. 네네네. 자, 이제 노릇노릇 익은 것만 지금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찹쌀이 구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특별한 맛으로서 오렌지 네네. 된장까지 네네네 소스까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때요?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에 지금 이 구운 돼지고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은 20%를 여기서 좀 졸여주겠는데요. 이제 찹쌀가루를 묻혔잖아요. 그래서 이 찹쌀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우리 전분기 있잖아요. 전분기도 빠져나오면서 이 소스가 된장에다가 스며들면서 아주 맛있게 졸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반 정도, 소스가 반 정도 좀 졸여지는 동안까지만 저희가 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동안에 고등어 카레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고등어의 맛과 카레를 조금 매콤하게 올려서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도 상승시켜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등어를 시중에서 구이로 잘라달라고 하면 이렇게 세 등분이라 그러죠. 우리가 필레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다가 저희는 후라이팬에다 구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칼집을 안 넣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나는 그릴에다가 구울 거야 라고 할 때는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제가 반으로 그냥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반토막 잘라주고요. 꼬리 부분은 제가 좀 잘라서 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반토막을 좀 잘라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청주를 좀 넣고요. 청주를요, 예. 소금만 좀 넣어주세요. 청주하고 소금만 넣어서요. 자, 이제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먼저 살코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고등어의 비린내를 좀 제거해 주기 위해서요. 네, 먼저 밑간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카레 가루를 묻히기 위한 수분의 방법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다면은요. 다시 접시를 하나 주시게 되면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카레가루요. 중요한 거는요. 보통 사람들은 카레가루와 밀가루를 섞어버려요. 섞지 마시고요. 카레가루를 먼저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자, 등 쪽은 그냥 두시고요. 카레가루를 배 쪽만 살짝 묻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혀졌잖아요. 옆에다 그냥 살짝 놔두세요. 예. 자, 다시 마찬가지로요.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묻혀놨잖아요. 예. 야, 이거 굉장히 색다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카레는 굉장히 열에 불안정하고 빨리 타버려요. 그러면 고등어가 익기도 전에 카레 가루가 먼저 타버려서요. 네,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레 가루를 먼저 이렇게 이제 발라주시고요. 또 하나, 그럼 밀가루를 언제 바르느냐고요? 지금 또 발라준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밀가루를 같이 바르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나중에 해야지만이 타지 않고 맛있고 노릇노릇하게 굽는 그런 고등어 구이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고등어에 카레가루를 먼저 바른 뒤에 밀가루를 발라야 구울 때 타지 않는다. 네. 자, 저는 오늘 이불로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접시를 두 가지를 이용을 했는데요. 네. 집에서는 카레가루 넣고 하고? 밀가루 넣고 찍어서 이렇게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데요. 중요한 또 포인트는 이 뒤까지 하지 마시고요. 살코기 쪽만. 예. 고등어 살코기 이쪽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머나 카레가루가 어디에 묻혀졌어? 라고 보일 정도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이제 너무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카레가루하고 밀가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스며들 시간 이제 두도록 하고요. 그러는 동안에 저희 아까 돼지고기 이제 조리고 있었잖아요. 오렌지 소스에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거진 다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저는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잘 졸여졌는데요.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잘 졸여져가지고요. 불을 끄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빈 접시 준비했는데요. 영양부추를 이렇게 좀 썰어 놨거든요. 그래서 영양부추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쓰는 대로요. 가지런하게 이렇게 좀 놔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요. 이제 고기를 한번 잘 졸여진 고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굽다 보니까 그 오렌지 향이 싹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영양부추랑 네. 잘 올라가니까 네. 피아노 건반처럼 아 그런가요? 예쁘네요. 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좀 놨고요. 제가 파채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살짝 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채를 이렇게 좀 올려주고요. 왜냐하면 또 파랑 그 파향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향이 어우러지면서 어머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홍고추, 홍고추도 뭐 집에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살짝 반 갈라서 송송 이렇게 채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 주시고요. 자 거기다가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쪽파를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이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오렌지 조림 만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맛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먹어도 좋고 반찬으로도 함께 먹기 좋은 완소 메뉴 돼지고기 오렌지 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고등어 카레구이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등어를 약간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스며들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스며들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밀가루 생밀가루가 있는 상태에서 굽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두들겨 주셔서. 자, 스며들게끔 준비가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팬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후라이팬에다가 열을 조금 올려놨는데요. 반드시 이 열은 너무 세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중불 이하로 이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지져주는데 너무 많은 기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 왜냐면은 고등어 속에서도 기름이 있기 때문에 구울 때 좀 빠져나오거든요. 먼저 밑면부터 한번 구워주세요. 이거는 밑면부터 살코기부터 굽지 마시고요. 자, 왜 그러느냐면 살코기부터 굽게 되면은 아까 우리 칼에 묻어놨죠. 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예예. 예. 그래서 먼저 밑면부터 구워서요. 이 밑면이 3분의 1 정도 올라올 때까지 조금만 껍질 쪽이 익도록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등어 굽게 되면은 참 정말 맛있기는 한데 맞습니다. 냄새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그릴 같은 것도 이용하셔도 아주 좋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이제 갈치는 네. 가시가 많아서 먹기가 힘들었고 네. 고등어는 냄새가 많이 돼서 힘들었었는데 네. 그래도 어릴 때는 이제 가시 발라먹는 게 힘들어서 네. 고등어를 더 선호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또 살이 깊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 입 베어 먹어도 살코기가 육즙이 쭉 느껴지고. 나오면서 그렇죠. 예, 고기 먹는. 그리고 예, 제가 어렸을 맞습니다. 때는 그 등푸른 생선들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지금 충분하게 머리 좋은데요. 더 드셨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자, 이제 뒤집어서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제 지져주면 되겠습니다. 와. 저렇게 해서. 사실 이런 고등어나 네. 생선류는 네. 소금간만 싹 해서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다가 카레가루가 함께 묻었기 때문에 그렇죠. 맛이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저희가 이제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어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이제 알려면은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쑥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이럴 때는 아직까지 덜 익은 거고요. 좀 이게 단단해지면은 탱탱해지면은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보니까 제가 다 익었는데요. 여기 중앙 부분이 조금 덜 익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끄고요. 여기에 이제 가지고 가고요. 저희가 이제 놔보겠는데요. 양파랑 깻잎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섞어 놓지 않고요. 깻잎은 여기다가 이렇게 좀 놓고요. 양파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예예 깔아서 좀 준비를 해놓고요. 하나는 뒤집어 놓고 하나는 바로 놓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 카레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놔보고요. 오늘 요리는 네네. 돼지고기도 그렇고 고등어도 그렇고 네네. 플레이트를 보니까 중국 요리 느낌이 아 그런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또 뒤집어서 저는 카레가 조금 묻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강을 좀 썰었는데요. 생강채를 좀 곱게 썰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뿌려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세워서 좀 놔둬도 괜찮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파도 쭉 말아서 좀 준비를 해놓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깻잎이랑 같이 해서 또 드셔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비린내는 전혀 없이 깔끔한 맛으로 탄생한 고등어 카레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고등어 카레구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재운 고등어에 카레가루를 먼저 바른 뒤 밀가루를 발라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고등어를 구울 때 카레가루가 쉽게 타지 않는다는 사실. 비린내 없이 향긋한 맛에 엄지척 고등어 카레구이로 온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오렌지 조림과 고등어 카레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돼지고기 오렌지 조림은 우선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썬 뒤 칼등으로 두드려줍니다. 돼지고기에 맛술, 생강즙, 후춧가루, 소금을 넣은 뒤 조물조물 버무려 밑간을 해주세요. 오렌지는 껍질을 얇게 긁어 오렌지 제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껍질을 벗긴 오렌지는 반으로 잘라 즙을 짜주세요. 밑간한 돼지고기는 찹쌀가루를 입혀줍니다. 된장, 간장, 설탕, 올리고당, 맛술, 청주, 오렌지 제스트, 오렌지 즙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찹쌀가루를 입힌 돼지고기를 올려 중불에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달군 팬에 소스를 붓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소스가 끓어오르면 구운 돼지고기를 넣어 졸여줍니다. 접시에 먹기 좋게 썬 영양부추, 졸인 돼지고기를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채 썬 대파 흰대, 홍고추, 송송 썬 쪽파를 곁들여주면 돼지고기 오렌지 조림 완성! 고등어 카레구이는 먼저 고등어는 반으로 자른 뒤 꼬리를 제거해주세요. 접시에 청주, 소금을 뿌린 뒤 고등어를 올려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접시에 카레가루를 뿌린 뒤 재운 고등어를 올려 살 부분만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 밀가루를 입혀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등어를 껍질 부분부터 넣어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접시에 채 썬 깻잎, 양파를 담은 뒤 구운 고등어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채 썬 생강,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고등어 카레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오렌지 조림과 고등어 카레구이로 맛깔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돼지고기 오렌지 조림과 고등어 카레구이. 사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먹던 밥상에 올라오던 재료들이었었는데 오늘 오렌지와 카레로서 새롭게 탄생한 두 가지 요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먼저 제가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돼지고기가 네. 오렌지를 만났을 때 또 어떤 네. 맛일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한번 드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찹쌀가루가 딱 묻혀져가지고요. 윤기가 잘 흘러나죠? 찹쌀을 한번 입었잖아요. 예. 찹쌀을 입어가지고 그 찹쌀 그 사이사이에 오렌지 향을 이렇게 안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씹을 때마다 고기의 쫀득쫀득함과 네. 그리고 찹쌀의 그 고소함 네. 그리고 이 오렌지 향이 함께 묻어나니까 네. 이건 우리가 흔히 먹던 맛이 아니라서 네. 더 기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야 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놀랄 네. 준비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등어 카레 구이입니다. 예. 고등어가 카레를 만났거든요. 네. 야, 이거 뭐 다 발라져 있으니까 네. 그냥 뚝 뜯어 먹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카레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생선의 비린내까지 아예 확 잡아주니까 네. 그리고 씹다 보니까 이건 내가 생선을 먹는 건지 네. 고기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 그런가요? 와 정말 저는 육즙을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야 정말 그 제가 지금
고등어의 반을 먹었잖아요. 네.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이벤트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요리 비결 공식 SNS와 친구를 맺고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또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틀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칼칼하게 입맛 당기는 김치 소고기찜과 아삭한 식감이 좋은 양파 장아찌 기대 많이 해주세요.